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즐거운 부동산 TV의 구독돌입니다. 마이크 잘 되죠? 감사합니다. 여기는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냉천인데 여러분들 귀농귀천해가지고 못 만들어와서 살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합니다. 여러분들. 거기다가 친구들이 혹시 놀러 오면은 아궁이 방에서 찜질도 하고 앞에서 백숙도 끓여 먹을 수 있게 되어 있고 지하수 있고 야 바깥에 우물 여기 안에 우물도 있고 지하수도 있고 수도도 연결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살고 친구들은 여기 놀러와서 완전히 놀 수 있게 그리고 농사는 뒤쪽에 텃밭도 있고 앞쪽으로도 있고 사장님이 창고까지도 지어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시원하게 앉아서 백숙 먹을 자리 위에다가도 100만 원을 들여갖고 그늘막까지도 설치를 끝내놓은 곳입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처음 보셨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 한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매물이 궁금하셨다 좌측 상단 매물번호 보시고 연락 주시면 되고 전국에서 매물 접수 받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고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네, 여기는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냉천리 지목대 자연 녹지입니다. 예, 전도 있다라는 거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주택에 총 5필지, 예, 그리고 총 6필지로 되어 있는데요. 1086평입니다. 그 중에 대지가 437평, 예, 전이 649평입니다. 예, 연면적 35평에 시멘트 벽돌조로 되어 있고, 26.8평입니다. 예, 그 다음에 목조로 되어 있는 게 8.1평입니다. 매매가 진짜로 기가 막힙니다. 매매가 나옵니다.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요것도 진짜로 좋지만 야 먼저 보여드릴게요. 방 두 개, 예, 불 뗄 수 있는 아궁이까지 딱 되어 있고 일단 사장님 관리 정말로 잘해 두셨어요. 자, 석가리 얼마나 잘 살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보이시죠?
이게 옛날부터 여기 살았다는 여러분들 증거 알아요? 요렇게 요렇게 매달아갖고 여기다가, 예. 여기다 마늘도 매달고 시래기도 매달고 딱 해놓으셨습니다. 예. 요렇게. 예. 문도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방 두 개. 예.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수도 되어 있고, 우물 여기 보이시죠? 우물 여기 있습니다. 우물 되어 있고. 자, 요렇게. 집을 보여드릴게 또. 이게 이제 오리지널이죠. 옛날에 지으면서도 층고를 높게 지어 놓으셨어요. 지금 여러분 내부를 보실 건데 놀라실 거예요. 일단 요거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땅 그래 넓은 거 하나하나 일일이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옛날 집인데도요, 여러분들, 큼직하게 층고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왼쪽부터, 네, 작은 방. 층고 보이시죠? 예. 네. 가구 짜맞춤 하면 돈 엄청나게 들어가겠는데, 층고 높아서. 예, 네, 여기, 변기 있고, 세탁기 있고, 공간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방 보여드릴게요. 주방. 자, 요래 있고, 다락으로 올라가시는 곳 따로 또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와, 옛날에 지을 때도 정말 큼직하게 지었습니다. 자, 문 열어놓으면 통바람 들어오죠? 산에서 내려오는 바람 그대로 다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요렇게 보여드렸고요. 거실 보여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여기 사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찍고, 그 다음에, 옛날에 제일 안방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큰 농이 들어가고도 위쪽에도 공간이 이렇게 여백이 남습니다. 자, 안에 진짜 시원하네. 오늘 30도가 넘어가는데. 자, 보시죠. 방 3개 있습니다. 다락방 있고, 화장실 있고, 거실 널찍합니다. 자, 이렇게. 됐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생활을 하고, 예, 옆에 목조 구조로 된 아궁이가 살아있는, 예, 그 방은 올 때 친구들한테, 예, 빌려주기도 하고, 찜질도 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그래요? 자, 요렇게 내부를 보여드렸습니다. 집 옆쪽으로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자, 옆에. 요렇게. 자, 그리고 이제 뒤쪽으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들? 우물. 예, 네, 그리고 사장님이 작년에 지어놨습니다. 가리개. 옆에. 창고 있고, 아궁이 딱 해갖고, 각 딱 삶아 먹을 수 있게 딱 만들어 두셨습니다. 보시죠. 자, 요렇게 돼 있고, 뒤쪽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뒤쪽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이 뒤에 땅도 사장님 땅입니다. 같이 매매를 하는 것 중에, 뒤쪽에 땅도 붙어 있기 때문에 뒤쪽을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뒤쪽으로 해갖고, 삥 둘러서, 옆집 지나서 삥 둘러서 길로 돌아오 내려올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아따, 시원시원하죠? 아, 대나무 소리 좋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계는 여기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이 시골집도 사장님이 관리를 정말로 잘해 두셨어요. 뭐 앞쪽만 깔끔하게 해놓은 사람들 많잖아요. 뒤쪽에도 이렇게 깔끔하게 딱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의 집값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쯤에 땅값만 해도 가격이 제법 나가는데 그거보다도 저렴하게 내놨고 대지가 그렇게 많기 때문에 활용가치는 더 좋다라는 거. 자, 아궁이 보이시죠? 창고. 그 다음에 지금 옆에 여기 달아낸 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 확인되시죠? 네, 이것도 일단 포함입니다. 그럼 여기 이게 다냐? 아닙니다, 여러분들.
앞쪽에 땅 또 있어요. 예, 창고 보이시죠? 요거 포함. 예, 감나무 포함. 길 요렇게 물고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여기까지가 다가 아니에요. 요 위쪽에 보면은 제일 위쪽에 전망 좋은 부분에 예, 대지 하나랑 전이 붙어 있습니다. 예, 그 부분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경계 여러분들 저기 전봇대 보이시죠? 전봇대 앞쪽에 보면 말뚝박혀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쭉 해갖고 일직선으로 보면은 예, 사면 쪽에 보면은 빨간색으로 말뚝박혀 있는 게 표시 날 겁니다. 고래갖고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자, 마을 쪽에서 가까워요. 칠봉국대에서 들어오는 것도 여러분 멀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산업도로 나가는 것도 위치 좋아요. 자, 요래 가지고 이제 길로 올라갑니다. 그럼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집에서 집 뒤쪽으로 연결돼 갖고 연결된 부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 제가 집 뒤쪽을 보여드렸고, 저는 이쪽으로 해서 올라가 가지고 위쪽을 마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동네가 조용하네, 여러분들. 와, 이거 고사리가 이만히 자랐네. 이 고사리 먹지도 뭐하네. 다 펴가지고. 자, 여러분 설명드릴게요. 요 집 말고 요 뒤에 집, 제일 큰 집 있죠? 거기서 그 뒤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이거 빼고, 이거 빼고,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럼 요 올라가면 여기서 연결이 돼요. 정상에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들. 뷰가 참 좋아요. 기똥차거든요. 여러분 보이는 이 땅입니다. 자, 여기가 돼지고요. 여기 부분이 돼지고 이 땅. 와, 뷰 좋죠. 자, 이렇게 연결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가 더 연결돼요, 여러분들. 그래야지 그 집에서 이렇게 바로 뒤에가 연결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위치 좋죠? 그러니까 제가 귀농하면 그냥 못 만들어 오면 된다 얘기 드렸던 게 이겁니다. 땅도 널찍하게 있고 집도 있고 지하수. 이 부분은 여러분들 농사용 전기 넣고 쓰셔도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하면서 조금 설명을 못 드린 게 있는데, 사장님이 그 그늘이라고 지어놓은 부분 있잖아요. 예, 거기다가 태양광 설치 딱 해놓으시면은 전기도 정말로 저렴하게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게 전기를 원없이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몸만 들어올 수 있는 곳에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예, 천평이 넘으니까요. 여러분들 활용가치 참 좋다라는 거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시청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해외 근로자 여러분들, 해외 동포 여러분, 해외 국군 장병 여러분들, 네,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 물론 우리나라에서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구독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즐거운 부동산 TV의 구독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